이번 시간에는 되돌아오기 더블 레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앱 맞춤 레슨의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이것은 에버리지 0.4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3쿠션 초보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리는 걸 보면 당구 박사의 의도나 앞뒤 사정도 모르고 무례한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헛고생입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헛소리하는 댓글은 당구 박사 채널을 보시는 초급자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다시려거든 성의 있게 진지하게 다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한 겁니다. 장난 삼아서 댓글 달것 같으면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뭐 시청자들 많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하세요. 여기 지금 초급자분들에게 진지하게 당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구 대표적인 기술 20, 이 중에 반 정도만 이해를 하고 당구를 쳐도 이론적으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론도 잘 모르면서 점수가 높게 잘 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9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10번, 더블 레일 기초. 노란 공을 쳐서 되돌아오기를 칠 텐데요. 대체적으로 되돌아오기를 칠때 회전이 많아야 되는 편이죠. 물론 적게 주고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회전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전을 많이 발생시키는 스트로크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레이를 치기 전에 되돌아오기가 되기 위한 회전력의 정도를 연습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방향에서 코너 깊숙이 치는데 최대한의 회전을 주고 코너 깊숙이 쳤을 때내 공이 어디까지 오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오네요. 테이블 상태와 공 상태에 따라서는 단쿠션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단쿠션 코너 깊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거의 제자리로 온다고 할수 있겠죠? 이거는 최대 회전을 주고 쳤을 때 그렇고요. 회전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는 것도 실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3칩 정도의 회전을 주고 7 또는 8이 정도 위치에서 코너 깊숙이 쳤을 때 제자리 정도 오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렇다는 것은 투팁으로 친다 그러면 요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단쿠션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되돌아오기로 쳤을 때내 공이 어디까지 가는지 줄수 있을 만큼 최대 회전을 주고 되돌아오기를 시도했을 때이 정도까지 오는구나. 물론 테이블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근처까지 올수 있구나 라고 대략적인 회전에 의한 내 공의 진행, 요 정도는 알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내가 연습을 해봤더니 당구박사처럼 되지 않더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최대 회전을 아직 잘 주지 못하는 겁니다. 또는 3팁의 회전을 정확하게 구현을 못했다거나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회전을 발생시키기 위한 스트로크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내용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내 흰공으로 노란공의 왼쪽을 쳐서 되돌아오기가 되려면 3팁의 회전으로 이렇게 가야 여기까지 온다고 했잖아요. 3팁의 회전으로 이 정도 보내놓으면 이 방향으로 오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초급자분들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원쿠션 지점을 찾을 때 노란공의 왼쪽 끝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득점이 안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흰공은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았다고 한다면 신공의 출발점은 여기라고 생각해야지 여기 또는 여기라고 하면 특히나 더블레일 같은 역회전으로 들어가는 입사각일 경우에는 이 각도냐 이 각도냐 이 각도냐에 따라서 전혀 득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요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만 생각해서 여기까지 보내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까지 아무리 회전을 많이 주고 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코너 깊숙이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신공의 중심선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번 신공의 크기를 생각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3번 회전을 많이 발생시켜서 길게 유지하려면 임팩트 순간의 순간 속도가 빠르고 스트로크의 깊이가 깊어야 합니다. 회전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먼저 신공의 중심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곳을 쳐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당점, 즉 회전을 많이 주고 쳤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쳐버리면 회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곳을 친다 하더라도 임팩트 순간의 순간 속도가 빠르면 회전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세게 치는 것과 임팩트 순간의 순간 속도가 빠른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큐 스피드가 느리면서도 세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쳐서는 충분한 회전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약한 힘으로 치더라도 임팩트 순간에 순간 속도가 빠르면 회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요령을 가지고 더블 레일을 쳐야 회전을 잘 주어서 득점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공의 이동 거리가 길면서 그리고 회전도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임팩트 순간의 순간 속도도 물론 빨라야 되겠지만 스트로크의 깊이가 길수록 깊을수록 회전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해놓고 쳐야 실수를 적게 하고 조금 더 정확한 득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5번 가까운 거리에서도 스쿼트를 고려하여 겨냥하세요. 이 배치는 회전을 많이 줘야 하고 임팩트 순간에 순간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스쿼트라고 하잖아요. 노란 공이 가까이 있지만 의외로 스쿼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치명적이죠. 왜냐? 얇게 맞을 것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블 레일이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리지만 스쿼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두껍게 겨냥해야 될 텐데 회전이 많았기 때문에 다행히 득점이 됐습니다. 회전이 약했으면 아마 여기에 맞고 그대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다행히도 노란 공의 왼쪽이 보이네요. 왼쪽이 보이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뒤돌리기 키스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배치에서 키스를 빼려면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이 이렇게 오는 사이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회전이 많은 것보다도 당점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시 방향 3팁 정도로 두껍게 겨냥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운이네요. 운. 운이 좋았네요. 이것보다는 조금 얇았어야 될 텐데 아무튼 키스를 안 낸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쳐볼까요? 3시 방향 3팁 임팩트 순간에 빠른 속도 여기다 갖다 놓기는 했는데 배치가 쉽진 않네요.
뒤돌리기 어렵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치는 방법을 정확하게 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뒤돌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목표 지점은 여기. 여기에 가려면 여기. 그러려면 두껍게 끌어쳐야 되는데 제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득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3 쿠션이 어렵습니다. 당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당점을 올렸다는 것은 옆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 옆 회전이 약해진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친다는 것은 임팩트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러면 회전이 덜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득점이 불리한 것이 되는 겁니다. 5번, 가까운 거리에서도 스쿼트를 고려하여 겨냥합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6번, 이 배치에서는 회전이 많을수록 빅볼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나오는 실수라는 것은 노란 공을 두껍게 맞는 실수일까요? 아니면 얇게 맞는 실수일까요?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란 공이 얇게 맞을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가야 할 방향이 여기인데 얇게 맞았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되려면 회전이 많아야 유리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치에서는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빨간 공이 빅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번. 적절한 속도와 당점으로 쳐서 다음 배치도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제시된 두께는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4분의 1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4분의 1 정도의 두께는 이 방향에서 봤을 때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노란 공은 이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올라가는 방향은 이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블 레이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배치가 뒤돌리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다음 배치를 만드는 연습까지. 즉,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정확하게 득점해서 연속 득점까지 노리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대로 제가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팁의 회전, 빠른 순간 속도. 이렇게 맞으면 어렵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에는 실패했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쳤느냐, 그냥 쳤느냐에 따라서 연속 득점이 될 확률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 비슷한 게 나왔죠. 빨간 공도 빅볼이긴 한데 다만 내 공이 이렇게 엇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뒤돌리기도 연습을 통해서 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전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두께도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뒤돌리기를 칠 만한 배치를 만들기는 했는데, 자, 이번에 확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이 득점이 되려면 3쿠션 지점은 여기, 여기에 가려면 이 정도 맞아야 될 것이고, 노란 공의 왼쪽을 쳐서 여기까지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회전은 많이 필요 없고 당점도 올리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 2시 방향 원팁 정도의 8분의 5 정도 두툼한 두께로 쳐보겠습니다. 와, 위험했네.
이렇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노란 공에 뒤돌리기를 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간 공 뒤돌리기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치수를 빼기 위해서는 빨간 공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 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게 포지션이냐, 그냥 하나 득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치는 사람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도 중단에 회전을 적게 주고 두툼하게 치는 게 좋겠습니다. 겨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착실하게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노란 공을 이렇게 코너 쪽으로 보내놓고 내 공이 이 앞으로 키스를 빼야 좋지 않겠나. 그러려면 회전이 많으면 절로 눕기 때문에 길게 실패할 수 있죠. 코너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이 거의 없는 게 좋겠습니다. 2분의 1보다 반드시 얇게 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시 방향 느낌팁 정도의 노란 공 왼쪽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 노란 공을 코너로 보내는 두께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조금 위험했는데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치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조차 없이 치면 맞으면 확실하게 맞는 거고 안 맞으면 엉뚱한 거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뒤돌리기를 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뒤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치는 거는 어려운 것이고 포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50, 40, 40 정도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출발 50, 10, 그리고 2쿠션째 요 정도 맞고 3쿠션 40이 여기니까 여기에 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려면 당점은 살짝 아래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이 너무 많으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은 2팁보다 줄여서 4시 방향 1.5팁 정도, 그리고 2분의 1 두께로 맞으면 노란 공은 이것에 대해서 30도 벌어진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빨간 공 쪽으로 오겠죠.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2분의 1보다는 얇은 두께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 공이 가능하면 장쿠션에 먼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치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점 한 점이 판단이 정확하고 두께와 당점, 스트로크에 실수가 없어야 득점이 되는 것이 대대에서의 3쿠션입니다. 중대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도 득점될 확률이 조금은 더 높겠죠. 근데 대대는 넓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실현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득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치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칠만한 배치가 나왔을 때 반드시 득점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껴치기는 여기에 오기에 쉬운 것이고 차라리 이거를 옆돌리기를 스핀볼의 형태로 여기까지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노란 공 일목적구의 위치는 1, 2, 2.5,
그리고 3.5, 4.5, 5.5, 그리고 내공과의 기울기 3.5, 그러면 합이 8.5죠?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8.5로 쳐서 그렇게 치는데 이 정도 맞고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는 겁니다.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8.5로 치되 1 쿠션, 2 쿠션, 3 쿠션 어디다 라고 정해놓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8.5라는 것은 일단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회전은 3TB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3 더하기 5.5니까 8분의 5.5, 즉 8분의 6 두께, 8분의 5.5나 8분의 6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결국 상당히 두꺼운 두께를 쳐서 맞춰서 여기에 보내고 여기에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느리게 치면 밀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당점 조절을 하던가 아니면 완전히 세게 치던가인데 이런 배치가 쉽진 않습니다. 자, 이 배치는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는 두께가 얇아야 되고 왼쪽으로 옆돌리기는 두께가 두꺼워야 됩니다. 양쪽 다 어려운데 왼쪽으로 돌리는 옆돌리기를 쳤을 때 좀 힘있게 치면 뒷길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쳤을 때 노란 공이 1, 2, 3 맞고 빨간 공 때릴 위험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운데 아 실패할 것 같은데 얇게 정교하게 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네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얇은 두께보다는 차라리 두꺼운 두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쳤을 때 1, 2, 3, 4, 5 대회전으로 빨간 공 쪽으로 가기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렇게 쳐보겠습니다. 두껍게 치면 노란 공이 빨간 공 때리기 때문에 두께는 8분의 3 정도로 아 이거 키스 위험이 있네요.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했을 때 내 공 돌아오는 내 공과 여기서 키스 위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노란 공 왼쪽 두껍게 쳐서 1, 2, 3 맞고 이 방향으로 가도록 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3팁 8분의 5 두께로 쳐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예상한 대로 쳐서 득점이 되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당구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 레일 설명드렸고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의도해서 연습하고 이어서 득점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타 연습하는 것보다 정해진 배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는 배치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겠죠. 당구 박사 앱 다운로드 하셔서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여기 10번 더블 레일 기초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한 번으로 연습하면 큰 의미가 없고요. 알았다고 해서 당구 실력이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반복 연습해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더블 쿠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GPS로 연습하면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